난좀 김밥이 좋아하거든. 어르신 그 좋아하는 태백 김밥 사왔어요. 태백 김밥. 저는 모르겠어요. 몇 고, 몇 고, 우리, 우리 또또 마님이, 우리 와이프가, 어제 끓인 거니. 몇 고. 야, 이 건조기가 왜 안 나오는데? 그전부터 우리 어르신이 또 이거 국물을 또 좋아하시고. 예예. 아이고 참 산에 와가지고 별걸 다 먹네. 미역국은 저기 뭐야 밥을 해가지고 전화를 먹는데. 어? 그냥 먹어도 김밥하고 잡수면 돼요 어르신. 김밥하고 미역국은 먹으면 힘들다고. 아 요새 미역을 잡수면 안 돼. 어디가 큰 냄비를 띄고 갔는데, 아이씨, 먹긴 하라고. 아, 냄비에다 닭까지 놓고 가요? 일단 반쪽으로 갈 가서 본다 있지, 안 본다니 한 냄비야. 아. 저렇게 놓고 해놓고, 야, 그저 내분이 아까가 다 먹었구나. 그렇죠. 아, 시원하고 좋아요. 자, 진짜 산골집 와서 여러분, 미역국에다가 뭐에다가. 오만 걸 다 먹습니다, 지금, 우리. 저승 뽀또마님께서 또. 언제나, 어른들 일을 해도 일을 못해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김치도 해줬는데. 에헤이, 참. 내가 지금, 주점, 계속 먹은 사람입니다. 나이, 뭐, 6살부터 계절. 6살부터요? 6살부터. 야. 우리 어르신이 참 대단해. 기분 내가 저 내 손 다 있거든. 우리 어르신 원래는 저 건너편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저 건너편에 저거는 좋았지. 호동고래. 그 박정희 일 때 닦았어. 박정희 대통령 때? 예. 밖에 군대는 이제 내가 군대에서 밥이 있는데 군대에서 잘 먹는데. 오, 진짜요? 야. 근데 화면기를 사면 했어. 오이 됐고. 아이고, 뭐 자꾸 하지 못하라고. 아, 먹어요. 그거, 일단 먹어요. 오이 됐고, 아이고. 다 해줬어. 김치가 있어야 되니까. 김치. 내가 고파가서 살아가지고 치킨만 사는 게 아니고 밤은 역감이가 다 까먹어 살았다. 그런데 그래가 누운데 오래 못 사니 왜 뭐예요? 저렇게 먹으면 오래 못 사지. 저렇게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안 먹으니까 고냇만 먹으면 살이 못 살잖아. 그렇죠. 지금 사람 왜 그냥 만나면 아 전화에 가면 잠을 못 먹고 고기반째도 막 뭐 삼겹살 까먹고 남반째도 사거든요. 요새 왜 주머니 오래 가냐? 응. 잠을 잔 거지. 내가 저 병원에 가서 두 사람 있는데, 응. 네가 빠져, 자르게 살 올라가 배꼽들이 끊지질 못해요. 네가 빠진 살이 끌어가는데 살이 되냐고. 아, 시원하다. 이거 좀 갖고 봐. 잠을 잤잖아. 시원해. 사람이 임석이 막대요. 어딘 임석이고, 잘 먹어야 살이 되지. 사람 일단 잘 먹어야 돼. 못 먹으면 벌써 먹지 마. 저거 작년에 꼬마 인물에 꼬마가지고 아주 산거지. 진짜 공룡이야. 이 사람이 무슨 말이야. 우리 동네에 속아. 아, 미역국이 좋네. 좋아. 그때 동네에 다 따먹었다. 그때 전화할 수 있어요. 그치. 겉절하고 상추. 어후. 나 매운 게 대단 먹어. 아유, 많이 안 매워요. 많이 매우면 난 매운 게 안 대단해. 이거 길이 같다. 난 이거 만들어 보면 돼. 아니야. 어이구, 탈 뻔했네.
아, 좋다. 됐지. 자, 어르신 국물 해가지고 드세요. 빨리 오세요. 아이고. 자, 여러분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저는 우동을 이렇게 끓이고. 또 우리 또또님은 저 때깔 좀 보세요 여기. 그리고 중요한 건 산골집에서 이렇게 비오는 날 먹는 이 맛.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어르신 또 이제 오늘도 내가 이 돌을 이걸 어른 돌이 안 놓고 오늘도 이런 안 놓고 요새 사람이 아주 개뻥이야. 요새 사람들이 많이 안 왔어요. 그래도 문제라 이게 뭐 이게 사니까 문제가 대부분 대벌 것 말이야. 누나한테 온 사람 그게 안 왔어. 그 사람밖에 안 왔어요. 아. 내가 그래 분명하잖아. 아들아 뭐 한 달도 안 왔냐. 내가 분명합니다. 내가 나는 생계를 키워도 듣지 않을 거니까 욕하는 사람. 나 어르신 이게 이런 뭐 이거 좀 주세요. 저거. 이거 우선 저기다 피우고. 여기 또 있어. 어. 아, 오케이. 아니, 뭐 다 뭔데? 아, 어르신 안주 해야지, 안주. 아니, 이거 천인데. 아, 이거 우동 국물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국물 뜨끈하게 국물로 해서 한잔 드세요. 우선 저 이거 조금만 줘. 그것도 뭘 안주를 하고 이래 드셔야지. 미역국도 좋고. 미역국도 안주고 뭐 쟤만 안주인데. 아, 다 드셔. 그래, 이것도 드셔.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놓은 게 먹겠지. 또또니 물도 먹었지. 내 김밥도 가져올게. 뭐 나도 많이 먹어. 이렇게 챙겨 먹고 물도 떠오고. 이 근데 국물 먹어야 돼. 이거 이 나도 기다려 보내니까. 맛있죠. 먹어봐요. 난 인생 많이 안 먹어요. 아 많이 안 드시죠? 예. 하룻밥 두 대 먹는 사람인데. 아, 또 먹을 거 많네. 그렇게 인생 마음이 되면 많이 해놓으면 고난이네. 그렇죠. 그걸 자꾸 잡숴야 돼, 뭘. 내가 뭐대로 뭔가 장질 줄어가지고. 상자가 줄어가지고요? 밥이 한없도 안 들어가. 한없도 안 들어가요? 그 장질 안 들어가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남아가면. 밥이 안 들어가신다고? 그럼. 상자가 줄어댑니다, 상자가. 이따가 쌤싸 먹고, 아까 이따가 쌤싸 먹으면 몇 개는 먹을 것이야. 아주. 뱉고, 무슨 모르고. 아, 먹을 거 터지네. 이게 많이 가져가는 게 문제라니까. 이제 굵게 놔도 남은 거잖아요. 이것도 다 못 먹거든요. 아, 조금씩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드시면. 서기하면 술 안 드세요? 에? 술? 차를 가져왔다니. 아, 네, 차 때문이요. 차를 두 대 가져왔냐? 아, 나는 한 번, 한 대 걸려. 아, 아니, 두 대. 아, 이 양반 여름 있는 사람이야. 예. 정선. 예. 정선, 저 어르신, 저 한 번 인사 한번 하려고 이끌어 왔잖아요. 정선, 이게 무라 선정은 정선인데. 예. 정선, 그 우리 어르신 아리라 한번 하세요, 정선 아리라. 그 저는 문화수업원에서 이게 뭐지 이게 정선 열애 잘하시거든. 아, 맞슈. 나는 이 그 아란이 있는 거구나. 이 모든 역에 작건 맞는다. 이 조금 작건 반사리 배우 무슨 소리 하는 게 이런 건가? 작건 맞구나. 술이게 많이 먹죠. 술이라. 아이고 좋다. 육백늑자날 짝수지 하더라도 임더당비는 만내거든 이버르 마세요. 아 좋습니다. 괜찮아. 좋아요. 전문화선인은 장단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우리 어르신은 그 아는 노래가 많으세요? 아, 이게 작곡한 거야. 작곡하셨다고?
내가 보고 다 제가 너. 야, 작곡가 정상흥. 아, 뭐 이제 뭐 다우라냐. 최진아 제 사람들 전부 제 배는 사람이 아닙니까? 작곡이야. 뭐 송대관이 뭐 이런 사람 자꾸 다 아지요. 그런 날 가서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송대관이를 알아요? 송대관이 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는데 그거? 아, 그 사람 배하지 못한 가슴 들어봤어. 아, 테레비를, 테레비가 없으니까 보기, 테레비 전에는 있었슈? 다른 집에 사실 때? 저 아들 집에. 아들 집에는 거기서 보시. 아, 아들 집에 가서. 시내. 내가 녹음 기가 있어요. 요새 전쟁이 없다. 전쟁이요? 약이 없다니까네. 아. 아들이 와가지고 약을 안 사주고 부지지 않고 어느 사람이 갔어도 뭐 어느 사람 그 농이 갔던지야. 이 농이가 잘못된 나와요. 농이 치면은. 우리 나라에 뭐 한다. 이 뭐 한다. 결국에 아버지야. 내가 이 농이가 됐거든요. 이건 대리보다 난 게야. 보지 못해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보지 못해 그렇지. 대리보다 난 게야. 옛날에 어르신 그거 기억나세요? 방랑시인 김사과 그 하는 거 옛날에 나왔잖아요, 라디오. 방랑시인 김사과지. 그 뭐냐, 그. 옛날에 한 20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 사람 뭐 이게 아니라, 백남보지 않는 게요? 아니. 뭐, 백남보지 뭐냐, 우울간 바다를 넘는 거지. 역당 피피치로 물들었나, 뭐 이러면서. 어, 그리고 뭐냐, 그. 바바바바. 그거는 아, 카드라 이거 뭐고. 바바바. 이래, 음악이. 뭐지, 뭐지, 나오네, 주제 나오네, 왔다 갔다. 나훈아 왔다 갔어요? 야, 나훈이 우리 비주얼 어디갔지? 그 진짜 나훈아가 아니겠지? 아니, 진짜 나훈아. 진짜 나훈아요? 예, 권짜를 부른 사람 진짜 나훈아. 저 유튜브 찍으러는 나훈아 말고? 아, 그 서울 사람이 그 강우짜 두 개 들을 때 같이 왔어. 그래서 저를 계속 와서 저기가 데뷔 막 나오니까 내가 그래, 그 온다 강우짜 두 개 들을 때 이제 유튜브에 들을 때 그 놈들이. 맞아, 예뻐가 왜 술잘 먹세? 유승원이 드대니까네. 하여튼 이 집은 유명한 집인 것 같아요. 요즘 또 강원 도지사님이 또 전직 도지사님이 또 왔다 가셨고. 강원도 비는 도산 비는 도 밑에 내가 그 강원 도산 밑에 이게 사는 감성위원이 있었거든요. 아예 뭐를 저번에도 앞 백글다비는 사람이야. 그 어르신 그만큼 유명하신 거예요. 내가 칼고 아들 딸애가 아프신 게 맛있네요. 예, 아, 잡혔어 이게. 아, 많이 좀 잡시오. 아, 네? 아, 많이 먹어야지. 네? 그거든 몇 번 먹어야지. 내가 전만에 여러 개 한 건 다 먹었거든. 아. 내 하루 불이 여덟 개 되는 사람이 한 건 안 먹는 거지. 저 소철 여기 짊어 뛰고 올라왔다 생각해봐요. 내가 이 소도 겁내 많아요. 아, 옛날에 정말 60세 됐다니까래. 외동댁이 집가만 60세 간 집가만 넣은 것도 고전때 11살 됐다가 이제 고전했다니까네. 여기서부터 뛰고 내려갔어요? 내려왔지. 60세를 뛰고 갔다니까네. 옛날에 이야. 그래, 힘이 있어야 됐다, 오르나. 그치. 사람은, 참, 성함 힘이 적었고, 하지만, 살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맞아, 힘 없으면 끝이에요, 끝. 아, 힘 없으면 매일 빠져있어도 뭐, 지끄러 못 지거든요. 그렇지, 맞죠. 맞아. 힘이 있는데. 힘이, 원래는 힘이 좋아야지. 그, 어느 살아? 맞아요. 힘 빠지면 못 살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 여자는 지금은 못 지겠네. 정상이 아주 천한 장사야. 저거 그거 갖다 응대리 보다 그 우들 그거야 두 집 넘대. 자기 미쳐다 집에 대문산 그가 들어 든다니까 가슴 울려. 저도 어르신처럼 조만 해도.
저도 만만하지 않아요. 아, 짐이 그래도. 장사야. 아, 맞아요. 겪으니까 힘들다니. 근데 힘도 써본 사람 있어요. 아, 좀 써볼게요. 대 암을 띄워놓은 게. 응. 무슨 말이냐. 참. 남중에 사는 댕잖아. 계속해서 짐 못 써요. 그 사람들 삐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전에 뭐니, 무대 맞춤을 치고 그러시라고 깨뜨는지. 누구요? 남에서도 댕기잖아, 이 모습이냐. 대부분 오는 분들. 그, 과연 좀, 그게 상 그니까 이제 그, 내가 요즘에 놀랬는데, 그. 그, 나이는 제대로 살면 아드님하고 따님을 직접 만났어, 요전에. 거기서. 아, 예. 근데, 그러면... 그 따님이 마침 나하고 갑장이시더라고. 60인의 범띠. 그, 나보고. 고맙다 한데 얼마나 고마운지 나도. 정말로. 서로 잘돼. 우리 아버님 잘 챙겨서 너무. 어, 잘돼서 끝난 거야. 그다음에 뭐 고냥이 죽어간 거야. 충청남도 사람이구나. 이북이 따른 거다. 아, 충청남도 사람이? 예, 아주 내가 전문이 오래가서 고냥이 오래가서 따른 사람이잖아. 그래서 충청남도 사람이야. 저들 북경은 이북 따라 있고, 충남도 이제 따라 있고. 굉장히 모른 줄 없어요, 한국에서. 어르신, 앞으로도 이분 오시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아, 나 오삼조. 어, 이 양반. 놀러 오시면. 오삼조. 예. 오는 사람 좋아하죠? 야, 오는 사람 좋아. 그렇지. 근데 뭐 어떤 사람들 댓글에 막 그래. 그 노인네 편하게 있지, 있게 하지. 뭘 자꾸 찾아가. 우리 안 오르면 노인네 이 산에, 할아버지 산에서 못 사는데. 그치. 안 돼. 우리가 와서 물도 뜯어 드리고. 하루도 안 오면 절대 못 가. 하루 살에 안 움직여. 그렇죠. 어르신도 외로운 거야. 그래, 가만 살아보면 내가 이래 정성하다 못하고서 아주 뭐 놀러 가도 아까 뭐 아주 따라 힘들잖아. 아마 제일 부산이 만족한다. 나 그다음에 배우던 그제간 여행 키운다. 요새 가만 보여. 아, 그제 먹었지. 아이고, 오늘 맛있게 잘 먹네. 오늘 그 우리 날씨가 흐릿하니까 화면이 참 이쁘게 나오네. 겨울 우리 동사 이거 딱